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남가주 은혜롭교회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1월 15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요즘 한국의 한 입양아이의 죽음으로 인해서 기독교가 또 많은 욕을 먹고 있습니다. 정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주 예쁜 어린아이가 양부모의 학대로 인해서 결국 이 세상에 태어난 지 16개월 만에 하나님 곁으로 떠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더 부끄러운 사실은 아이를 학대했던 엄마와 아빠는 모두 목회자 가정의 자녀들이었고 아빠는 기독교 방송국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고 해서 더욱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한국에서 매우 유명한 한 선교단체의 대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코로나19는 세계의 통일을 위한 프로젝트라는 음모론을 설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을 일으키기도 하였습니다. 한 명의 목회자로서 너무나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어디까지 기독교가 이렇게 타락을 하는 것인지 좀처럼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가슴 아픈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더욱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가정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 기도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기독교인들의 잘못된 신앙관과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더욱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57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57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니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인 시편 57편은 어제 새벽 기도 시간에 함께 묵상하였던 56편의 첫 머리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시편 56편과 시편 57편이 닮은 점이 많다고 해서 쌍둥이 시편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56편이 다윗이 사울 왕의 칼을 피해서 블레셋의 가드 지방까지 갔는데 거기도 있을 만한 곳이 되지 못함을 확인하고 미친 척하면서 성문의 글자를 아무렇게 글적거리고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 도망 나와야 했던 처량함을 노래한 시편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인 57편은 다윗이 블레셋의 가드에서 도망 나와서 아둘람 지역의 굴에서 엔게디 황무지에 이르는 굴까지 굴에서 굴로 전전해야 하는
서글픔을 노래한 시편입니다. 그래서 두 편이 모두 집이 아닌 광야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때를 노래했기에 쌍둥이 시편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현재 다윗의 상황에 대해서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사울 왕에게 쫓겨 아둘람굴에 피신하면서 피곤하고 지친 몸으로 하나님께 간구를 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상상되어집니다. 한 번만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두 번을 연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합니다. 2절에서도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라고도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내용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자주 보는 TV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TV 동물농장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보면 가끔 어미새가 갓 태어난 아기새를 품고 있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아기새들이 알에서 갓 태어나서 짹짹거리면서 어미새를 찾습니다. 그러면 어미새가 어느 순간 날아와서 날개로 아기새들을 품으면서 먹이도 주고 따뜻하게 안아주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미새의 날개 밑에 있는 아기새들은 그런 어미새의 돌봄으로 인해서 매우 평안해 보이고 또 안전해 보이기까지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기새들을 보면 어미새들 품 안에 있으면 아무런 걱정 의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따뜻하고 너무나 평안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비단 동물들의 세계에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집에 있는 막내 아이를 살펴보면 막내 아이가 가장 평안해하는 자리도 바로 엄마의 품 안입니다. 그곳이 그 아이에게는 가장 따뜻하면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편안한 자리처럼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주의 날개는 바로 이렇게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따뜻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편안한 공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여러 곳에서 주의 날개를 찾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7편 8절에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36편 7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사람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시편 61편 4절에서도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시편 63편 7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시편 57편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의 날개 그늘 밑으로 피하게 해달라고 간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주의 날개 아래에 우리가 있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어미새의 품 안에 있는 아기새와 같이 엄마 품 안에 안겨있는 어린아이와 같이 따뜻하고 평안하고 안전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다윗처럼 사방에서 조여오는 위기 속에서 수많은 위협 속에서도 우리를 살피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의 날개 그늘 밑, 즉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다고 한다면 아무런 걱정,
근심이 없어질 것입니다. 어떤 위협이 닥쳐와도, 어떤 위험이 몰려온다 하더라도 영원한 안식처인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다고 한다면 아무 염려가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오늘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원수들에게서 우리를 건져 주신다는 겁니다. 6절 말씀 한번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시편 57편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던 이들이 자신을 잡으려고 쳐놓았던 그 그물에 그들이 오히려 빠지고 만 것입니다. 전세역전, 전화위복, 세옹진마와 같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의 가장 클라이막스는 바로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7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은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처음 1절은 피곤하고 지치고 무거운 마음으로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있는 기도로 시작된 이 시편은 7절에서부터 11절에 이르면 7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큰 소리로 기쁨에 넘친 목소리로 매우 큰 소리로 찬양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이 57편을 묵상하면서 읽으면 읽을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기분이 너무 좋아집니다. 처음에는 연약했지만 하나님으로 인해서 마지막엔 강해지고 처음에는 슬픔이 가득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나중에는 결국 기쁨이 충만하게 만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많이 힘들고 지치는 일만 있지는 않습니까? 주위를 둘러봐도 답답한 상황만 보이고 뉴스나 신문을 보더라도 좋은 뉴스보다는 안 좋은 뉴스가 우리의 마음을 더욱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이제는 점점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도 힘든 시대가 되었다는 사실이 우리를 더욱 암울하게 만들기까지 합니다. 세상의 악한 세력들은 믿는 자들을 오늘 다윗과 같이 억누르고 망하게 만들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 앞에 크나큰 함정과 그물을 만들고 그 위에 우리가 넘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좀처럼 희망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이 시기에 우리의 마음까지도 점점 위축되어지는 이 시기에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봤던 것처럼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날개 그늘 밑으로 피하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과 같은 극적인 승리를 통하여 감사와 찬양 그리고 기쁨이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께 더욱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는 자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영원한 안식처, 참된 우리의 보금자리가 되어지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가 머물며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높일 수 있는,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기쁨이 넘치고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 올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또 우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길 소망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